광주 당구가 올해 연말까지 1,535억 원대 예산을 추가로 씁니다. 광주 당구는 이를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구의 의결로 확정된 올해 제1차 추경 예산 1,534억 7,915만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투입되는 분야는 복지 분야가 35%에 이르고 이외에 도시재생 사업과 생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선도 산업 분야에 쓰입니다.